안녕하세요, 마을햇님이에요. 앨리스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영상은 자주 착용하는 귀걸이나 반지를 간편하게 올려두고 사용할 수 있는 진열대인데요. 그냥 화장대 위에 대충 올려두기만 해도 인테리어가 되는 그런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오늘은 흰색 클레이만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클레이를 대충 동그랗게 뭉쳐주시고요.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볼줄로 꾹꾹 누르면서 펼쳐주세요. 이때 손바닥에 그 불규칙한 질감이 되게 자연스러운 버섯의 질감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이번엔 중앙을 중심으로 눌러주세요. 느타리 버섯처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세요. 한쪽으로 폭포처럼 물이 흘러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살짝 구부려 줄게요.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3개 만들어 주세요. 오븐에 살짝만 구워 줄 거예요. 버섯 뒷면에 질감을 표현해 줄 건데 모양이 잡혀 있어야지 질감을 표현하기 쉬우니까 살짝만 구워주세요. 뒷면에 클레이를 새로 덧대주고, 바팅툴로 밀듯이 긁어주세요. 이렇게 뒷면을 다 긁어주면, 버섯 뒷면에 그런 보들보들한 질감 있죠? 그런 질감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다 했어요. 이번엔 양송이 버섯 모양의 새로운 버섯을 만들 건데요. 이 버섯도 볼줄로 눌러주는데 이번에는 펼치지 않고 동그란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 버섯은 나중에 버섯숲의 받침대가 될 거예요.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고 버섯의 기둥을 만들어 줄 거예요. 버섯의 기둥을 두툼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버섯도 모양이 잡힐 정도로만 살짝 구워 주시고요. 뒷면에 또 새로운 클레이를 덧대서 이렇게 질감을 내줬어요. 이렇게 두 버섯을 붙여서 2단 버섯을 만들어 줄 거예요. 2단 버섯을 중심으로 점점 길어질 수 있게 단면도로 잘라 주세요. 그러면 1층, 2층, 3층으로 다양한 길이가 만들어져요. 이제 데코용으로 쓸 작은 버섯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양송이 버섯의 작은 버전. 또 만들어주고요. 뿔 모양 버섯도 만들어줄 건데, 제이몰드를 사용할 거예요. 제이몰드는 실리콘몰드와는 다르게 딱딱해서 점토의 모양을 잡아주기가 좋아요. 이렇게 기둥을 손가락으로 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적당한 길이에서 끊어주면 이렇게 뿔 모양 버섯이 완성돼요. 초코송이 닮았죠? 많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2단 버섯을 붙일 건데요. 접착제나 레진을 써서 버섯을 합체시켜 주세요.
2층, 3층 버섯에서 1층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1층 버섯을 향할 수 있게 잘 위치를 잡아주세요. 조금 더 단단하게 붙이기 위해서 접착면 위에 클레이를 조금씩 덧대줬어요. 다팅줄로 자국이 안 남게 해주시고요. 불안한 아래쪽의 지지대로 작은 버섯들을 여러 개 붙여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오븐에 구워졌어요.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채색해줄 거예요. 흰색에 빨간색 소량, 파란색 소량 섞어서 붓으로 대충대충 색감을 입혀주세요. 이때 칠하는 거는 최종 색상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의 색감으로 칠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스케치를 하듯이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색을 완전히 입힐 때는 스펀지를 사용할 거예요. 스펀지를 쓰면 질감이 약간 뽀송뽀송해져요. 흰색에 분홍색을 소량 섞어서 연한 분홍색을 만들었어요. 연한 분홍색으로 먼저 바탕을 깔아줄 거예요. 좁은 영역을 칠할 때는 스펀지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럴 땐 핀셋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좁은 곳까지 꼼꼼하게 칠해줄게요. 연분홍색에 파란색을 소량 넣으면 연한 보라색이 나와요. 연한 보라색으로 부분 부분 물든 듯이 입혀줄게요. 3층 버섯에는 보라색을 많이 입혀주고 1층으로 내려갈수록 분홍색이 더 많이 보이게 그렇게 해줬어요. 연분홍색을 입혀준 데코용 버섯들을 위에 올려줄게요. 그리고 버섯 위에 진주들을 올려줬어요. 버섯 위에 진주들을 올려주니까 바닷속에 조개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진주펄을 사용해 줄 건데 진주펄 반짝이는 게 너무 우아하고 예쁘죠? 저는 블루와 핑크를 섞어서 버섯 색상과 비슷하게 만들어줬어요. 레진은 3층부터 부어줄 건데요. 물 점도라서 자연스럽게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3층, 2층, 1층 순으로 레진을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의 비즈도 올려주세요. 비즈의 구멍들이 보이지 않게 잘 돌려주세요. 저는 그리고 중간에 흘러내릴 듯 말 듯한 진주를 하나 올려줬는데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아크릴봉으로 흐르는 물을 표현해 줄 거예요. 아크릴봉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레진으로 붙여주세요. 아크릴봉에 레진을 두 번 정도 입혀주면 더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레진을 올려줄게요. 역시 3층부터 2층, 1층 순서로 부어주세요. 물처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평평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진주가 다 레진에 잠겨버리면 심심해 보일 수 있어요. 진주가 살짝살짝 보일 만큼만 레진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버섯숲이 완성이 됐어요. 이 버섯숲 진열대를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내일 하고 나갈 귀걸이나 반지를 미리 올려두거나 오늘 하고 나갔던 혹은 자주 쓰는 액세서리들을 위에 올려두면 편하기도 편하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인테리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앨리스 시리즈 마지막 편이 끝났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아하는 앨리스의 분위기들을 마구마구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 인사드릴게요. 안녕.